행복한 꽃 하나 더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시흥에 있는 방울이 더육입니다. 매화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와, 이번 주 대박이네요. 완전 대박으로 해서 특가의 다육으로 다 맞춰주셨는데요. 뭐 굳이 특가라고 안 해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목대 군생, 꿀목대가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은 군생들이 아주 총집합을 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가격이 대박이고요. 오늘 지금 풍성한 군생들로 해서 울긋불긋 색깔도 너무 곱죠. 여기도 바깥에 보면은, 잠깐 밖에 보여드릴게요. 자, 바깥에 보면요, 이렇게 햇볕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장에서 데려와서 바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햇볕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통풍을 통해서 다육이가 달궈진 그런 후에 판매가 되는 건데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에도 차광 뭐 비닐도 없습니다. 그냥 생노숙이에요. 생노숙이고요. 뒷내도 너무 이쁘죠? 여기 보시면 거리 여기 주변에도 경관이 너무 좋아요. 여기 시흥이지만 이런 데가 있었나라고 의심해도 될 정도로 여기는 시흥이 맞고요. 여기는 매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방울이 다육 앞에 있는 노숙장입니다.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 있는 우리 다육들, 오늘 아주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주 목대군생으로 너무 예쁜 아이들 많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문자나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거 온슬로 맞아? 온슬로 아닌 줄 알았어요.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살구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는요, 얼굴 하나만 10cm로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 6,000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요거 지금 14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가득 채웠잖아요. 하나, 두 개 얼굴, 또 자구도 하나 나온 것도 있고, 약간의 핑크색도 돌기도 하면서요,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는 요 아이 온슬로우가 사이즈가 중 사이즈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슬로우 군생 완전 특가 맞죠, 여러분? 6,000원입니다. 이거는 색상 글라리스라는 아이예요. 얘는 목대군생이고요. 완전 단풍잎처럼 이렇게 빨갛게 색깔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고, 목대가 이렇게 길게 있는 아이예요. 요거는 두 개 정도 풍성하게 합식하면 너무 이쁘거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도 완전히 지금 빨간색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완전 진 단풍 색깔을 내고 있는 색상 글라리스. 글라리스라고만 적어놨지만 이 아이 이름은 색상 글라리스. 요 아이도 목대가 있기 때문에 롱무의 식재를 하시는 게 어울리겠죠. 이렇게 지금 송아가루가 있긴 하지만 아주 빨간색으로 너무 예쁘게 색이 나온 톱니 이빨의 가장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톱니 모양이죠. 톱니 이빨이 아니라 톱니 모양의 색상 글라리스. 여러분,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사예요. 로사 색깔 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살구색보다는 얘는 주황색, 연주황으로 지금 맑게 빛깔이 나왔고요. 윤기가 아주 잘잘잘 흐릅니다. 로사입니다. 6,000원이고요. 목대 보세요.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굴 하나만 사이즈를 재본다면 거의 8cm 이상으로 보여지고, 큰 얼굴은, 작은 얼굴은 한 6,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사입니다. 로사. 6,000원에 꿀목대가 있는 아이 목등이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누다 군색 묵은등입니다. 와, 얘도 목질 다 됐네요. 와,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이거 목대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분재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대 보이시죠? 11cm 포트에 들어있고 젤리 다 됐습니다. 근데 하나는 4,000원입니다. 두 개 하시면 6,000원? 두 개 하시면 6,000원. 한 개만 써놨어. 두 개짜리는 안 써놓으셨는데 두 개 하면 6,000원일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 두 개 하시면 6,000원. 한 개는 4,000원에 누다 묵은둥이에요. 요것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시면 그대로 이제 달구시면 되시는 거고요. 캐필라가 완전 달궈지 10cm 이상의 사이즈예요. 가격 5,000원 준비되어 있는데, 손톱구 모양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빨갛게 색깔이 나왔다가 더 진하게 지금 보라색으로 바뀐 건가? 피멍으로도 나왔고, 백분감이 있는데, 있어요. 살짝 있죠? 나중에는 뭐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단수 너무 좋아요. 수영 멋있어요. 10cm 이상의 사이즈고요. 가격은 5,000원에 완전 묵둥이 파이어필라.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단수 좋은 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격 5,000원입니다. 골든글로우이죠. 예, 골든글로우가 얼굴 목대가 하나인데 얼굴이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분지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연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목대 보여드릴까요? 아직 목질은 되기 전이지만 이제 이 굵은 목대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 골든 글로우는 노란색, 황금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대가 막 그렇게 꼴보기 싫게 길게 크진 않아요. 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크잖아요. 그럼 달궈져요. 맑은 황금색으로 또는 핑크도 살짝 돌아주는 골든 글로우가 진짜 멋지죠. 얘도 강해요. 여름에도 강하죠. 가을에도 강하, 아니 겨울에도 강하죠. 병충해에도 강하죠. 그래서 키우기 아주 쉬운 초보자들 특히 겁나잖아요. 아주 접근하기 쉬운 다행히 또 골든글로우가 아닐까 싶어요. 러우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이건 골든글로우 6,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너무 좋죠. 가성비 짱입니다.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까망둥이 아가 까망젤리죠. 블랙 아이즈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2두 군색이네요. 2두. 2두로 되어 있는 블랙 아이즈. 소두끝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이것도 어느 정도 달궈져서 목대는 굵은 목대 안쪽에 보여요. 동글동글한 공수형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아우,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너무 멋져요. 블랙 아이즈 6,000원이면 가성비 짱이죠? 블랙 아이즈입니다. 이렇게 달궈진 건데 와, 안에 굵은 목대가 보이네요.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블랙 아이즈입니다. 이거는요, 아우 혀가 꼬였습니다. 핑크 아이스금입니다. 얘도 목대 보세요. 이렇게 목질이 되어 있고 노란 색깔 빛감과 핑크색의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살짝 길어진 목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목질이 되어 있어요. 아주 통통하죠. 꿀목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핑크 아이스금. 핑크 아이스 가격 너무 좋아요. 5,000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레몬로즈랑 닮았는데 얘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금, 백금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골드와 함께 핑크, 노랑, 색이 다 나옵니다. 약간 얘는 진한 색깔이 아닌 부드러운 색상으로 해서 색깔이 나올 것 같고 맑은 빛깔로 나올 것 같죠.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가격은 얼마? 5,000원이에요. 와, 가격 너무 좋죠?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가 이렇게 보시면 핑크 피멍으로 물이 들어져 있으면서 노랗게 지금 색깔을 내고 있는 와 이거 완전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데요. 요거 가격은 4,000원 두 개 하시면 6,000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노란 빛깔과 핑크 피멍이 이렇게 있어요. 와 너무 멋지다.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대. 비 맞추셨나? 비모양을 먹었나봐요. 너무 예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르제인데 가격이 너무 좋아. 완전 묵등이거든요. 근데 한 개 4,000원 두 개 하시면 6,000원에 드리니까 두 개 합식하셔도 되고 하나만 사셔도 되니까 그거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는 아르제입니다. 얘는 뭐냐면 루비도트? 페리도트 아니야? 루비도트라고 써놨어. 사장님. 페리도트가 목대가 길진 않네요. 보니까 작게 지금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커팅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얼굴 많은 페리도트 여러분 보셨나요? 가격 얼마? 이게 4,000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자구 얼굴 보세요. 얼굴과 이렇게 빨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커팅으로 되어 있지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대박입니다.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는 핑크 노란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입장이 색이 나왔습니다. 4,000원이라고 합니다. 완전 최저 가격이네요. 페리도트 가격 완전 최고.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풍성한 플로리디티 이렇게 색깔 내주는 거예요. 노란 빛깔과 핑크빛으로 해서 짱짱이 붙여지는 거고 얘는 자구를 참 잘 내줘요. 그죠?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끝장 빛감은 핑크, 진핑크 색으로 윤기나게 그렇게 색깔을 내주는 플로리디티 군생입니다. 가격 6,000원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 팁스입니다. 와 이것도 사이즈 너무 좋죠. 이것도 여러분 꽉 차게 심어주세요. 이것도 달궈지는 것을 대비해서 화분에다가 넉넉하게 심지 마시고 똑같은 사이즈의 화분을 가져다가 키우세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좀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쁘죠. 핑크 팁스예요. 화분을 좀 적게 써야지 다육이가 빨리 달궈지고 색깔도 빨리 나와요. 빨리 이뻐져요. 그렇게 하는 게 또 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핑크 팁스 지금 그렇게 키우면 너무 이쁠 것 같고 얘는 연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입니다.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13cm 정도, 12, 3cm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핑크 팁스이고요. 목대는 있어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거는 딱 봐도 아이스 그린인데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는 아니겠죠. 한 8cm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백분감 보세요. 백분감이 아주 뽀얗게 올라와 있어서 정말 맑은 톤으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묵은둥이 아이스크림 사이즈도 좋아요. 너무 작은 건 아니고요. 요거 지름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각이 져 있으면서 아주 통실통실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죠? 가격이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4,000원. 정말 좋은 가격이죠? 그중에는 또 자구도 하나씩 나오는 게 보이네요. 안 나온 게더 많지만요. 요거는 아이스크린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죠? 4,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레드탄 이두 군색. 이건 5,000원. 와, 레드탄도 완전 물든 너무 예쁘죠? 가운데는 초록인데 얘네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장하려고. 보면 하얗은 떼면 되고 가격은 얼굴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두고요, 모두. 그런데 6,000원입니다. 동글동글한 수영 너무 예쁘죠? 꽃봉오리 수영을 하고 있는 레드탄.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목대는 목질되어 있는 목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10cm 포트에 있고요. 이두로 되어 있는 아이는 영화에 5,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요, 캡틴 큐. 와, 캡틴 큐도 제가 다른 데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노랗게 색깔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캡틴 큐입니다. 캡틴 큐. 예전에 게임할 때. 캡틴 큐. 제가 캡틴 큐를 많이 썼나? 그랬나?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저희 연령대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게임, 우리 학창시절, 그, 20대 때. 그때 그런 게임으로 야유회 가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요거 군생이에요, 군생. 군생이가 손톱끝이 이렇게 지금 검게 돼 있지만, 얘는 노란 빛깔로 색깔, 입장색을 내주면서, 라인은 지금 붉게 살짝 올려져 있어요. 요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브러쉬 와인, 브러쉬 와인이라는 품종인데, 얘도 목대, 굵은 목대, 외목대로 되어 있고, 이파리 보세요, 이파리. 입장 보세요. 약간의 얘도 프리감이 있는데, 핑크핑크합니다. 와, 핑크색 너무 예쁘죠? 목대도 아주 빨갛게 색깔 이렇게 달아올랐어요. 사이즈, 전체 사이즈, 얼굴 사이즈는 10cm가 당연 넘고요. 요거 6,000원이면 정말 좋은 가격이네요. 생각보다 좋네요, 이것도. 제가 가격 안 봤었거든요. 이거, 보통 8,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표가 6,000원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브러쉬 와인이라는 품종이고요. 목대 군생. 얘도 무궁화예요. 구두 나인 거 보이시죠? 목대 보면 아시겠죠? 요거 브러쉬 와인이고요. 블루 멘탈. 와, 이거 멘탈 나가게 이쁜 아이잖아요. 이름처럼. 목대가 아주 굵고 실한 목대가 있으면서 가장자리 주황 빛깔은 요거는 이제 하얗게서 나갈 거고, 위에 부분 보라색이 아주 진하게 되면서 통통, 둥실둥실 두텁게 이렇게 살이 찌고 있는, 이거는 블루 멘탈 너무 좋아요. 목대 이렇게 굵은 거 보이시죠? 전체 사이즈는 10cm 정도 될것 같고요. 요거, 얼마냐면 한개 5,000원이고 두 개는 8,000원에 드립니다. 두개 합식해도 되고 저는 합식했거든요. 하나만 구매하셔가지고 하나만 롱으로 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가 좀 좁은 분에서 목대 안 보이는 게 좋으시면 좀 밑으로 심고 보이는 게 좋으시면 살짝 올려서 심으시면 좋으세요. 블루멘탈입니다. 완전 찐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는 5,000원, 두 개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옐로우 로망이에요. 옐로 로망. 아, 완전히 뭐 찐빛감 다 나왔네요. 이렇게 노란 빛깔과 함께 가운데 부분 생장점 부분이 푸릇푸릇한 거는 얘가 뿌리가 잘 지금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금기도 보입니다. 요런 금기가 있네. 이거는 지금 약간 달라요. 그죠? 금기가 있는 거는 가운데 부분이 백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고 얘도 꿀목대를 가지고 있는 옐로우 로망인데요. 가격이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된 목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으로 빛깔 너무 예쁘고요. 얘 노란색인가? 살구색이죠? 얘는 6,000원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모르 파티 맞죠? 아모르 파티도 요새 핫하죠? 많이 나오고 너무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핑크색으로 빛깔 나고 환상이죠? 요거 목대 있어요, 목대.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 있고 이두로 모두 되어 있는데, 와, 한 개는 5,000원. 한 개는 5,000원. 두개 하시면 8,000원. 대박이죠? 완전 좋죠? 이거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이두는 이두인데, 하나는 5,000원. 이두는 두개 하시면 8,000원에 드립니다. 왜 더듬어? 재진 것도 없네, 더듬네요. 여기는 뭐 자구도 하나 나왔네요. 요거, 재밌다. 아, 현하다. 저도 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면 이상해. 어쩔 때는 막 더듬고, 어쩔 때는 막, 잘 되고 막 이러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아모르 파티 소개하면서 그랬네요. 아모르 파티 두개 8,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스 퍼플. 아,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 목대 보세요. 목대 이렇게 굵어요. 사이즈는 한 10cm 나올 것 같네요. 아주 뽀얀 백분이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고요. 보라색의 빛감이 살짝 나왔는데, 단수도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 7단 막 그렇습니다. 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가격은요, 4,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너무 좋죠? 이것도 완전 목대가 있는 꿀목대인데, 가성비 최고죠? 이건 아이스 퍼플입니다. 이제 파이어 플라워일 거예요. 제가, 아이젠이네?
어머, 너 웬일이야? 파이어플라워 너무 닮았네. 파이어플라워도 끝에 입장이 이렇게 얇으면서 이렇게 보랏빛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맑은 빛깔로 나왔네. 야,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너 아이젠이라는 이름이네. 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이젠으로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아이젠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끝에 부분이 보라보라. 이 입장 색깔 지금 맑게 바뀐 거 보이시죠? 끝에 입장이 얇아요. 약간의 프릴감이 있습니다. 얘가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맑은 톤으로도 갈것 같아요. 원형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끝에 부분이 입장이 얇아요. 살짝 얇으면서 맑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군색이네요. 자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젠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얼마? 7,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치도 준비되어 있어요. 로치. 아, 목대는 목질되는 거 보시고, 안쪽에서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얘도 노랗게 색깔 나오면 너무 예쁜 거 아니죠? 가격은 6,000원이네요, 6,000원. 이런 거 지금 약간 이렇게 가운데 부분, 자구 나오면서 가장자리 지금 긴 목대가 약간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목대가 무거워서 그래요. 이런 거 이제 올려서 수영 잡아서 심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목등인데요. 색깔이 이제 노랗게 나오면 너무 예쁘죠? 가을에도 예쁘겠죠? 지금 이제 여름 다가와서 좀 색깔을 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건 로치예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레몬 로즈가 완전 묵은둥이. 얘도 목대 보시면 이렇게 목질이 돼 있는 거고, 아이고, 이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이 이렇게 맑게 나왔습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가격 9,000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영도 멋지죠. 엄마 얼굴 가운데에 주인공이 있다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고 나오면서 목대까지 커졌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애기겠어요? 아니겠어요? 애기가 아니겠죠. 애기 탈피했습니다. 너무 멋진? 이거는 레몬로즈예요. 레몬로즈 군생, 묵등이 군생이에요. 만 원인데 9천 원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만 원인데 9천 원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가격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레몬로즈.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큰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짱짱하게 알차게 달궈진 레몬로즈 9천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레드 드래곤. 오, 레드 드래곤이 이렇게 큰 것도 있네요. 레드 드래곤 이렇게 가운데 부분 보시면 살짝 올려져 있는 거는 얘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건강하겠죠. 요것도 군생이에요. 2두, 4두, 3두도 보이는데 외두도 있고. 이건 레드 드래곤 사이즈는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더 크죠.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는 15cm라고 보시면 되고. 중 사이즈예요. 레드 드래곤이 이렇게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입장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끝에 부분이 약간 보라와 핑크로 색깔이 있고, 손톱 끝이 아주 까맣게 되어 있어요. 오, 너무 멋지네요. 달궈지면은 얘도 이렇게 지금 끝에 부분 좀 이렇게 좀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입장 굉장히 커요. 콜로라타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근데 콜로라타하고 입장은 완전 다른데, 그런 빛감으로 해서 달궈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끝에 부분은 완전 검정으로 다 바뀌었죠? 요거 레드 드래곤 중 사이즈입니다. 14,000원에 준비가 돼 있네요. 이거는요, 이거는 와인 피치인데 대품으로 군생이네요. 와, 대품입니다. 13,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왜 대품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사이즈 크게 보이죠? 15cm 포트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와인 피치도 수영이 정말 여러 가지예요. 작게 달궈진 거, 막, 빠글빠글한 자국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오늘 지금 방울이다육에서 소개해드리는 와인 피치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구가 좀 사이사이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너무 귀엽죠? 삐죽삐죽 내미는 거 봐요. 틈새만 있으면 다 나오는, 얘는 또 철학기도 있네. 와인피치도 철화가 좀 유명하죠. 철화도 많이 있어요. 아, 색깔이 완전 투명한 주황색으로 진하게 색깔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맑게 젤리화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윤기 나면서 얘도 젤리처럼 투명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달구면 완전 진한 주황빛의 맑은 빛깔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도 바뀔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노란빛이 많이 보이고요. 손톱끝은 붉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중대 사이즈의 아주 풍성한 와인피치. 피치 와인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폴리린지아나입니다. 폴리린지아나 15cm 포트에 있어요. 와, 15cm 포트에 아주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죠. 끝에 라인 보세요. 라인. 아주 맑게 진하게 색깔이 나왔고요. 입장 색깔 노랗게 지금 바뀌어주고 있고, 요거 얼굴 사이즈가 요거 10cm 이상 될것 같아요. 2두짜리는. 근데 3두짜리는 좀 작을 수 있어요. 옆으로 긴 수영이고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폴리린지아나 색깔 나오면 진한 빨강색 라인과 물듦이 오면서 노란색으로 입장색을 내주는, 짤뚱하게 이렇게 또 바뀌면서 통통해지죠. 그리고 봉우리처럼 아물어져요. 이렇게 다물어집니다. 요거는 얼마냐면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중사이즈 묵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피스 로즈 대품입니다. 완전 큰 대품인데요. 풀일감 있고, 풀일감 있고, 아, 이거는 뭐, 목대는 완전히 뭐, 강호동 허벅지 저리 가라죠. 완전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죠. 얼굴 사이즈도 좋고, 풀일감도 좋고, 대품의 특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군생입니다. 로즈, 파피스 로즈 철화도 있지만 얘는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하나, 둘, 셋, 넷, 사도. 와, 얘도 뭐, 실합니다.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은 목대와 아래쪽에 좀 자구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엄마. 너무 많이 나오고 완전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은 47,000원 대품입니다. 전체 사이즈 화분 사이즈가 한 25cm 전체 통으로 지름을 잰다면 한 2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파피스 로즈예요. 4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대품입니다. 아주 진한 빨간색. 요게 색상 글라리스처럼 완전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윤기도 얘도 있죠. 백분감 없어요. 얘는 아주 큰 대사이즈의 파피스 로즈가 오늘 47,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메첸골드입니다. 메첸골드가 목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오, 대품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목대도 실하고요. 아래쪽에 입장이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하나 목대인데 두 개 얼굴 이상으로 달려져 있어요. 이렇게 메첸골드는 가운데 부분이 골드 색깔로 나오는 거고 얘는 대품이거든요. 대품인데 가격이 14,000원이네요. 너무 좋은 가격이죠. 아주 통통하게 퉁실하게 살이 이렇게 쪄있는 돼지 메지젠골드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 중대 사이즈 아래쪽에 막 자구도 빠글빠글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목대에서 자구가 막 달려가지고 크고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메지젠골드입니다. 14,000원 대품인데 14,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인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인기 많은 알사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라도 안 품으신 분들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있으시면 요거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완전 핑크로 맑은색으로 다 나왔습니다. 가격 대박이에요. 요거 15cm 포트에 있어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알사탕을 오늘 15,000원으로 드려요. 대박이죠? 여러분 너무 좋죠? 이거 송이도 정말 예쁘고 탐스럽게 생겼고요. 핑크색 아랫입장 색깔 보이시죠? 이러면서 이 가운데 부분 생장자 부분 약간 초록이지만 여기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약간의 성장을 타고 있는 것 같고 색깔 나오면 연한 맑은 핑크색의 색깔로 해서 너무 예쁘죠? 비 한번 맞추면요.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아주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얘가 지금 비 맞춰도 보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이제 비 많이 맞추시면 안 되겠죠. 더우니까. 요거는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짱짱이 달궈졌고 목동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그 체력이 강해져 있어요. 이미 강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아주 건강이 잘 납니다. 목동이의 장점이 그렇잖아요. 장점입니다. 이거는 중대 사이즈라고 보셔야 되고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러우입니다. 러우. 와, 러우 대품입니다. 가격 14,000원. 얘도 가운데 보면 이렇게 꿀 목대.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고, 지금 색깔은 핑크색 나온 거 보이시죠? 노란색과 함께 핑크색으로 이렇게 내주고 있는, 요거는 러우예요. 러우 목대 보세요. 와, 요거 자연군생이겠죠? 러우는 자연군생이니까 거의 다 대품이에요. 대품이고, 이렇게 짱짱이 달궈졌고, 더 이상 얘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데려가서 분가, 뭐 철화인데, 얘는 풀린 건가? 철화 목대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아요. 포트 사이즈 이거 15cm 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품입니다. 가격이 얼마? 14,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샤몽이 물들여 놓으면 진짜 멋진 아이죠. 야, 이거 이렇게 풍성한데 만 원이네. 이거 색깔 지금 나오고 있네, 얘는. 요것도 11cm 포트에 중사이즈로 보시면 될 거예요. 목대, 굵은 목대 안쪽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는 샤몽인데요. 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만 원. 샤몽입니다. 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핑크플로라. 아, 핑크플로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얼굴이 다 기대고 있어요. 가운데 목대 하나에서 양쪽으로 얼굴이 있고요. 아주 핑크색의 가장자리 입장 색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 사이즈 이런 건 한 10cm 나올 것 같은데 얼굴 사이즈만 재보면 그러면 두 개가 얼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14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가격이 얼마일까요? 만 원이네요. 핑크 플로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한 수형으로 2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인데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 핑크 플로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무지갯빛인데 이거 뭐야? 이름 전 처음 봤어요. 딱 보고 눈에 띄더라고요. 이름은 로즈 백금. 대박. 앙팡금처럼 생겼어요. 앙팡금. 근데 앙팡금은 가장자리 풀일감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풀일감이 있고 입장 굉장히 크고 통통하고 두텁고 가운데가 녹이고 가장자리가 금인데 물이 들어와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사이즈는 완전 좋죠. 15cm 될 것 같아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얘는 얼굴 두 개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도 있는데 하나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와 무지개 빛깔 너무 이쁘죠? 요거 로즈 백금 가격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이쁘네요 이거. 요거는 신세계 신상인 것 같아요. 신세계 다유. 그러니까 이제 앙팡금은 예거보다 얼굴이 좀 작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굵직굵직한 색깔로 되어 있으면서 가장자리 보시면 푸르감도 있어요. 9,000원 로즈백금입니다. 자 이거는 티피철화인가요? 맞죠? 티피철화. 아 완전 묵둥이. 지금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는. 와 얘는 생얼이 더 많네. 사이즈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얼마나 좋아요. 9,000원밖에 안 해요. 중사이즈인데. 와 너무 멋있어. 여기는 얘는 성을 다 생얼이 더 많네. 철화는 조금 있고 이런 수영도 있어요. 사이즈는 중사이즈 티피철하고 묵은둥이에요. 색깔 보시면 가운데가 핑크핑크하게 너무 예쁘게 나와 수줍게 나왔네. 그리고 노란색 빛깔 그 소도끝이 살짝 뾰족하게 올려져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티피철화예요. 수영 엮인 것도 너무 멋있고 사이즈는 대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커요. 큼직한 창분의 식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 멋지게 달궈진 묵둥이 티피철화입니다. 아 사이즈 좋죠? 이거 9,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요 사포테 군생이에요. 와 사포테 군생도 이렇게 얼굴이 좋고 자구도 많이 나왔고요. 가격은 12,000원. 진한 핑크로 색깔을 내주죠. 이렇게 진한 핑크. 와 자구가 꽃대처럼 올라왔지만 이거 다 자구예요. 꽃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송화가루가 있어서 물을 주셨나봐요. 얼룩이 져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구가 이렇게 많이 하나 둘 셋 넷 막 사이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는 뭐 다산의 여왕이었어? 니가? 이거는 사포테예요. 사포테 군생 14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 12,000원입니다. 와 너무 멋지죠.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자구가 성장이 되고 수영이 좀 잘 균형 맞게 되면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얘도 윤기가 나오고 젤리처럼 그렇게 윤기가 아주 반딱반딱 나더라고요. 짤뚱하게 맡기면서 손톱끝이 입장끝이 살짝 각이 져 있는 게 특징인데 뭐 그렇게 막 그 골드젤리나 그런 것처럼 각이 딱딱 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살짝 위에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중사이즈 사포테 군생인데요. 14,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네, 12,000원이네. 14,000원인 줄 알았더니 싸네요. 12,000원입니다. 사포테 군생 중사이즈고요.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5,000원 아메스트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5,000원이네요. 5,000원 소떡끝이 아주 검붉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성장을 시켜놓으면 대품으로 크는 아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아메스트로 노란 색깔과 함께 핑크, 빨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창이죠. 고급창 10cm 정도 되는 건데 아메스트로 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마인 것 같은데 블루 미니마. 아 입성도 좋고 아주 퉁실퉁실하니 살도 예쁘게 쪄 있네요. 가장자리 지금 보라색으로 피멍 들어오고 있고 14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사이즈 얘도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을 거예요. 가격은 9,000원이고 중사이즈 미니마. 이렇게 풍성한 아이고 자국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미니마입니다. 블루 미니마. 이거는 9,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스핑키도 있어요. 아이스핑키가 17,000원. 요거는 중사이즈 아이스핑키 가장자리 핑크핑크하고요. 손톱끝은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되어 있는 아이. 지금 노란색과 가장자리가 약간의 주황톤 또는 핑크톤으로 색깔을 진하게 내주면 너무 이쁜 아이. 아이스핑크 중사이즈 묵등입니다. 1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니 누벨라예요. 얘 물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왔네. 미니 누벨라 자구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풍성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와요. 풍성하네요. 수영이. 가격은 9,000원. 얘 14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4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누벨라, 미니 누벨라. 노랗게 색깔을, 목대가 대박이다. 이렇게 목대, 이렇게 꿀목대, 인삼목대가 있어요, 안쪽에. 완전 대박인데요. 얘도 키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키 큰 거는.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키가, 목대가 이렇게 보이면서 키가 있을까요? 요거 보세요. 분재처럼 되어 있는데 너무 멋진데요. 얘가 9,000원이래요. 이렇게 묵었는데 다 이렇게 지금 목대가 가운데 아주 굵은 목대가 자리를 확 잡고 있어요. 아주 짱짱이 잡고 있어요. 얘 보세요. 그죠? 자구도 막 목대에서 나오고 있고요. 요거 14cm 포트에 있는 미니 누벨라인데요. 얘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울 대품입니다. 라울 대품. 와 완전 큰 대품이에요. 전체 사이즈 20cm가 넘고요. 이렇게 밥이 많은 대품의 라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 3만원입니다. 3만원 라울도 대품 원하셨으면 보시고 선택을 해주신대요. 택배 가능합니다. 이 꽃대는 잘라주셔야 돼. 꽃은 라울 꽃은 빨리 잘라주셔야 돼. 와 노숙시켜서요. 풀씨가 붙어 날라와가지고
얘네들이 막 풀이자 같이 자라고 있네요. 요거 대풍 라울이에요. 아주 동글동글하고 풍성하고 자구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요 아이 대풍 3만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올리비아 퀸이라는 품종이에요. 올리비아 퀸 가격 9,000원인데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색깔은 아주 맑은 톤으로 해서 라즈베리 아이스처럼 그렇게 색깔을 내고 있는데 끝에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왔고 입장이 살짝 라즈보다는 길쭉한가요? 이렇게 동글동글 공수형을 하는데요. 백풍감도 있어요. 얘도 가격 9,000원이래요. 중사이즈인데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도 지금 모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단정하게 화분에 모아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아서 심어놓으면 멋질 것 같아요. 이쁘죠? 백분감 있습니다. 맑은 톤으로 색깔을 내면 바뀌어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올리비아 퀸이라는 이름이고요. 9,000원에 중사이즈입니다. 15cm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닐라비스도 대품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이것도 뭐 색깔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아주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바뀌고 있고요. 핏줄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사이즈입니다. 얘도 목대 보시면 굉장히 굵은 목질화가 된 목대가 있으면서요. 가운데 보면은 자구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왕대 사이즈의 바닐라비스 군생이에요. 와, 이런 거 하나 이제 메인으로 갖다 놓으시잖아요. 멋진 무대기질 하셔서 그럼 눈에 띄게 예쁘죠. 아주 동글동글한 수형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투명한 노란색과 핑크색의 빛감이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바닐라비스 통통한 입성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전체 사이즈 25cm 무조건 넘고. 와, 자구 뭐 대박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운데 부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부분 잘 보이시죠?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아주 풍성한 바닐라비스 대품 5만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레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우레시스가 얘도 11cm 포트인데요. 차고 넘치죠.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준비된 아우레시스 보라색으로 빛깔 나오면 이쁘죠. 전체적으로 다 끝에 부분이 약간 찐 보라색으로 라인을 타줘요.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그 약간 연한 보라색과 찐 보라색이 같이 투톤으로 올려주고 백분감 있어요. 얘는 사라지지 않고요. 여기 보면 백분이 사라지지 않아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목대가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우레시스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우 꾸미니입니다. 가격 9,000원에 준비돼요. 오늘 중품 사이즈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고 가격이 좋죠. 가격도 또한 좋죠. 요거는 9,000원. 이것도 이렇게 좋은 풍성한 아나우 꾸미니를 9,000원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후회해 주셨어요. 1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달궈지는 거거든요. 와, 얘는 달궈진 거 여기다 딱 하나만 갖다 놨대. 샘플 보시라고 했나? 요거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는 달궈지니까 어때요? 옆에 건과 비교를 해보면 좀 작아지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달구셔야 돼요. 그래서 달기를 오래 키우면 화분이 좀 좁아져요. 작은 걸로 좀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거보다는. 창은 안 그래요. 창은 좀 큰 걸로 많이 바꿔주는데 군생 달기들은 좀 작게 작은 걸로 받쳐주거든요. 그럼 더 귀엽고 이뻐요. 그러니까 달기는요, 군생 달기는 크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게 야무지게 키우는 거예요. 똘똘하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크게 키우면 꼴보기 싫어요. 군생들은 크게 키우면 꼴보기 싫어요. 배추잎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달궈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나나우급이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마드 대풍 군생이네요. 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얘는 아주 검게 색깔이 바뀌어지더라고요. 12,000원 대풍. 창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완전 진 보라로 색깔을 피멍으로 이렇게 다 내주고 있는 요 아이 노마드 군색입니다. 가격은 12,000원에 12,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노마드이고요. 다 했네요. 다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방울이 달기에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군색인데 목대 군색들과 함께 대품도 지금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보시고 사장님께 주문 문자나 전화 또는 뭐 필기하셔서 사진 찍어도 되고요. 쾌차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되고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그리고 3만원 이상 맞춰주시면 좋으신데 뭐 그 이하도 사장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택배비는 5만원 이상 무료고요. 선물은 늘 항상 챙겨드려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 다 선물로 드리려고 해놓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사장님께서 오랜만에 2주 만에 나타나셔서 멋지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장님도 지금 며느리 보셨어요. 아니 사위 보셨구나. 사위 보셨어요. 그동안 바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